자, 유인수 빠르죠. 자, 조승현 유인수 잘 열어줬어요. 공간 있어 보이고요. 찬스 대쇼! 골이 터지는 성남 FC의 추가골 그리고 스코어링이 돼요. 지금도 왼쪽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었고요. 네. 야, 유인수 선수의 돌파 깔끔했고요. 네. 야, 지금 마무리는 박태준이죠. 수비라인이 이렇게 많은데 미들라인에서 지금 대처 올라오지 못했어요. 예. 야, 송봉골 골키퍼의 역이죠. 완전히 지금도 구석으로 정말 잘 쳤네요. 꿀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9라운드 리뷰도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늘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멘트 새로운 거 없나요? 일주일 만에 보는 거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거 같더라고요, 항상.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대답은 하셔야죠. 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더 잘 지냈고요. 네. 19라운드 경기도 잘 지나갔습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19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못하겠어요. 자, 경기 결과 잘 보고 오셨습니다. 진행하세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저희는 이번에도 저희가 직접 취재를 나갔던 세 경기를 중심으로 리뷰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파이널 A를 노리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서울대 부산의 경기였는데 승패를 가리지 못했어요. 네, 중위권 도약을 노렸던 양 팀의 맞대결이 1-1 무승부로 네. 끝났고 승점 1점씩을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사이좋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그냥 피 터지게. 네. 울며 겨자먹기로. 그쵸. 네. 네, 서울은 이날 무승부로 승점 21점 이제 9위에 올랐고요. 부산은 승점 20점 10위를 마크를 했네요. 네. 1점 차네요. 네, 계속 이제 뭐 치열한 이런 중위권 싸움이 네. 좀 계속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날 이제 홈팀 서울이 이제 박주영 선수가 오랜만에 네. 선발 출장을 했고 이제 부산은 스트라이커 이정엽 선수가 지난 경기였죠. 수원전에 이제 허리 부상을 당해서 네, 그 여파로 김현 선수가 시즌 네. 첫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 24분 부산 수비수 도스턴백이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서울이 1-0 앞서갔지만 후반 39분 경기 거의 끝날 때쯤 이제 부산의 김정현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1-1 무승부를 거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이 경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어요. 네, 박주영 선수는 오랜만에 이제 선발 기회를 잡으면서 자책골을 이제 거의 뭐 반 이상은 하는 것 같은 이제 패스,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김현 선수는 이정엽 선수 대신 나와서 뭔가 이제 슈팅 찬스도 조금 아쉬운 장면도 네.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의 초전방의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산이 경기 막판에 만회골을 만들어냈어요. 네, 부산이 이제 호물러 선수의 코너킥을 김정현 선수가 머리로 받아 넣었는데 서울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점이 이제 마크맨이었던 그 주세정 선수가 네. 처음에 이제 위치 선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은 다른 수비수들은 다 이제 골대를 등지고 앞선에서 이제 공격수 선수들을 마크를 하는데 비해서 이제 주세정 선수는 볼 쪽을 바라보면서 마크하다가 앞쪽으로 잘라먹는 그런 헤딩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김정현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김정현 선수는 이제 지난 1월에 성남에서 부산으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 이날 경기가 사실 이제 부산 데뷔전이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부상 여파로 계속 이탈해 있다가 이날 데뷔전에서 뭐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네. 시간에 또 동점골까지. 뭐 부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천금 같은 네. 동점골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 원정에 와서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가는 그런 네.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정현 선수가 부산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또 서울의 기성용 선수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홈 경기를 치렀어요. 네, 서울 워터 경기장에 거의 뭐 11년 만에 예, 지금 3천 뭐 며칠이긴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후반 19분 경기장에 투입이 되어서. 예, 지난 경기보다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받았고 뭐 골에 근접했던 뭐 시원한 중거리 슛까지 연결을 하면서 예, 뭐 좀 더 이제 몸 상태가 더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장면을 조금 복귀하다 보면은 이제 후반 33분이었는데 박종우 선수가 이제 부산의 프리킥 직접 프리킥을 연결한 게 이제 서울 수비벽에 맞았고 네. 그걸 이제 호물로 선수가 약간 키핑 미스를 하게 되면서
예, 그 서울이 역습 시도를 했고 뭐 주세종의 패스를 받아 이제 기성용이 발등에 좀 얹히긴 했는데 그 약간 바깥쪽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제 골대를 벗어나는 조금 아쉬운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용 선수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서울이 상위 스플릿으로 갈 수 있냐 없느냐가 좀 결정이 크게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뭐 경험도 많고 존재감 자체가 큰 선수이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이제 몸이 빨리 올라와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준다면은 뭐 나머지 이제 다른 선수들까지도 동기부여가 더 돼서. 좀 더 이제 조직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기성용 선수는 이제 경기 끝나고 뭐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는 했어요. 그 거의 1년 만에 이제 뭐 스페인 가서 이제 한 10분 뛰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짧게 뛴 거라 그거 빼고는 거의 1년 만에 공식 경기를 뛰었고 뭐 팀에 누가 되지 않게 천천히 하고 싶은 생각이고 뭐 욕심을 많이 비웠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이 다음 라운드 21라운드가 이제 수원과의 슈퍼매치거든요. 기성용 선수도 뭐 선수 본인도 이 유럽 진출하기 전에는 서울과 수원의 그 슈퍼매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슈퍼매치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굉장히 의미가 큰 경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년 전과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이제 슈퍼매치라는 거는 충분히 K리그에서 주목받을 만한 경기라고 하고 뭐 무관중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경기에서 뛰게 된다면은 뭐 특별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조금 더 다른 경기들과는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11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곤 하지만 직전 슈퍼매치에서는 두 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정말 볼거리가 많았잖아요. 그쵸. 기성용 선수가 여기에 또 어떻게 맛을 더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성남 대 전북의 경기였는데 성남이 이겼어요. 2-0으로 무실점 승리. 네, 성남이 뭐 올 시즌 이날 승리로 올 시즌 첫 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또 전북한테 이제 지난 경기는 무승부를 거뒀고 이날 경기는 이제 승리를 하면서 전북한테 올해 한 번도 패하지 않은 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같은데 성남의 경기 내용도 좋았거든요. 네, 전반 29분이었죠. 후반에서 아마 임승겸 선수였던 것 같은데 길게 때린 볼을 이제 오른쪽 공격수 박수일이 잡아서 뭐 드리블 하면서 계속 돌파를 하는데 그 앞에 있던 뭐 이주영 선수가 조금 공간을 내준 거를 파악을 하고 바로 곧바로 슈팅을 연결했고 그게 이제 살짝 구절돼서 골대에 맞았는데 그게 또 하필 또 유인수 선수 앞으로 가면서 또 침착하게 그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1-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전북은 측면 수비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후반 그 6분 두 번째 골 나왔을 때도 좀 비슷한 장면이었는데 반대쪽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철순 선수랑 몸싸움을 하던 유인수가 그걸 좀 이겨내고 크로스를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중앙에 있던 박재준 선수가 볼을 잡아서 굉장히 간결하고도 날카로운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진수 선수의 이적 이후에 전북은 계속해서 측면 수비가 아킬레스건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뭐 지난 경기도 그랬고 이번 경기도 그런 게 좀 실점 부분에서 실점 장면이 계속 측면 쪽에서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오고 있고 뭐 이날도 이제 두 골 모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골 장면을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사실 슈팅을 허용한 그 이주영 선수의 수비가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뭐 골대 맞은 후에 이제 유인수 선수한테 볼이 좀 가면서 같이 이제 경합을 하던 최철순 선수한테는 조금 불운이었긴 했어요. 그래도 계속 수비로 복귀를 하는 장면에서 계속 유인수를 체크하면서 계속 이 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볼 자체가 유인수 선수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면서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 골은 사실 이제 성남의 연재훈 선수가 최후방에서 올려줄 때 최철순이랑 이제 중앙 수비수인 홍정호 선수가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수 선수가 뭐 쉽게 좀 더 이제 전력 질주를 하는 그 타이밍이 좀 더 쉽게 왔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경합에서 조금 밀리면서 크로스가 쉽게 내주면서 실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측면에서 실점이 나오기도 했고 또 아쉬운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조금 더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전반 9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박태준 선수가 이제 돌파 후에 유인수 선수한테 내줄 때도 최철순 선수의 백업이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공간이 나오고 결국 슈팅까지 허용하는 위험한 장면을 맞이를 했었고
그다음에 후반 17분에도 수비 수단은 많은데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맞아. 오른쪽 측면이 좀 붕괴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모라이스 감독은 그 측면에 대한 그런 커버들 뭐 센터백이 커버를 한다든가 아니면 손준호 선수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커버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의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구바로 조합도 그렇게 큰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한국 무대에 데뷔를 해서 그때는 좀 굉장히 임팩트가 컸잖아요. 네. 근데 최근 경기들을 보면 이제 상대 팀에서도 두 선수의 특징을 모두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바로 선수가 네. 이제 두 번째 골 실점 이후에 바로 투입이 됐는데 이날 이제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뭐 상대의 그 성남 벤치에서도 뭐 왼발 이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정도로 예, 그 바로 선수의 왼발 크로스를 네. 잘 막아라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 보면은 뭐 상대의 이제 벤치에서도 네. 그 선수의 이제 크로스 타이밍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쉽네요. 아니면 바로 선수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왼발 하면 오른발로 오자. 그래도 그냥 왼발로 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좀 여러 언어를 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양팀 감독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김남일 감독은 이날 이제 홈 첫승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기쁘다고 표현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날 1도움을 올리면서 맹활약했던 유인수 선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더 보여줄 게 있는 선수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또 유인수 선수도 이제 그 공식 인터뷰에 자리를 했는데 지난 경기 이제 포항전 때 지고 나서 역전패 당하고 나서 김남일 감독님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날 환약으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네. 또 좋은 선물을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또 사제간의 또 끈끈한 이런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보여줄 게 있다. 아 그렇죠. 있을 유인수. 였는데 모라이스 감독이 이주용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뭐 지난 경기도 그랬고 이날 경기도 그렇고 이주용 선수가 이제 후반 초반에 이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뭐 실점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거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날 모라이스 감독은 뭐 이주용은 김진수와는 다른 스타일의 선수다. 그리고 이제 뭐 훈련을 통해서 보완할 네. 수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고. 뭐 그래도 이런 뭐 아쉬운 장면들 때문에 너무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자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북이 고개 숙일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위기예요. 위기죠. 사실 뭐 이날 울산이 이제 10라운드에서 이제 광주랑 1대1로 비겼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승점 차가 7점까지 네. 벌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5점 차 정도로 벌어졌기 때문에 뭐 당연히 희망은 아직 있지만 조금 그래도 리그 그 4연속 리그 우승을 네. 위해서는 약간 좀 위기 상황에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패배가 또 3년 만에 K리그에서 2연패를 당하는 그런 전북의 기록이라고 하네요. 성남은? 아 성남은요. 성남은 이제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네. 승점 21점 네. 8위까지 네. 올라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위팀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고춧가루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재밌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깜빡한 게 그 23일인가 그 FA컵 4강이 열리거든요. 네. 또 이 두 팀이 또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래서 네. 전북과 이제 성남이 또 만나는데 성남은 이날 경기 승리로 굉장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인수 선수도 뭐 올 시즌 특히 이제 유독 전북과의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FA컵 준결승도 꼭 열심히 해서 잡아내겠다고 그런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깜빡하고 대본에 안 적었네요. 세 번째 경기는 깜빡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포항 대 대구의 경기였는데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포항이 승리했습니다. 네, 이 두 팀은 사실 이제 3위 자리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놓고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다투는 두 팀의 맞대결이었는데 네. 포항이 펠레스코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두 경기 연속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분전 2연승을 거뒀고요. 그다음 대구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 부진에 빠지면서 이 부진이 좀 더 계속 좀 오래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네요. 네, 포항은 이날 이제 좀 다른 선수 스쿼드를 들고 나왔는데
간판 스타죠. 일류채권 선수가 네. 이제 벤치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대신 이제 최전방을 팔레스 선수가 담당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대구는 이제 에드가 선수가 다시 네, 이제 아킬레스건 네. 부상이 조금 발생을 하면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결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꿀TV의 야심작이죠. 유집 캐리거 시즌 3에 나왔던 1588 선수들이 아, 예.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작년에 나왔던 에드가 선수 부상에서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시작은 대구가 좋았어요. 네, 시작 6분 만에 이제 세징의 선수가 득점을 올렸는데 뭐 신창무 선수의 굉장히 날카롭고 궤적이 큰 이제 네. 크로스를 김재현 선수가 내줬고 그걸 바로 이제 세징야가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하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포항은 팔라시오 선수가 이제 정태욱 선수한테 얻어낸 그 페널티킥을 팔로세비치가 네. 깔끔하게 성공을 하면서 1-1 동점을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중계화면은 잡히지 않았는데 저희 현장에 나가 있던 네. 조현 씨가 좋아하는 박병규 기자. 박병규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언을 들어보면, 네. 그 이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고, 구성인 선수와 팔로세비치 선수 간에 약간 신경전, 네. 심리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성윤은, 팔로세비치는 자기가 들고 있던 볼을 사용해서 이제 킥을 하려고 네. 마음을 먹었고, 구성윤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볼을 좀 바꾸자. 라고 네. 했는데, 결국에 송민규 선수가 갑자기 중재에 나서면서, 네. 구성윤 선수가 준 볼을 밖으로 걷어내는. 중재 맞나요? 도와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네. 있고요. 네, 그런 네. 이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공을 뺏어감으로써 흐름을 막아보려고 한 걸까요? 뭐 그런 걸 수도 네. 약간 그런 진짜 사소한 거라도 네. 심리적으로 조금 한번 내 맘대로 하면은 좀 내 심리적으로 또 이제 우위에 서는 네.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네. 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박병규 기자의 깔깔 유머지. 깔깔 유머지.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동점이 터지고 나서 바로 또 대구가 한 골 앞서가는 네. 득점을 터뜨렸는데 전반 33분이었습니다. 최영준 선수가 이제 중원에서 그 볼키핑 미스로 세징야가 바로 골을 빼앗아 냈고 그다음 이제 김대원 우측에 있던 김대원을 내줬고 김대원의 크로스가 또 하청래 발에 맞고 나오자 세징야가 네.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네. 또 오른발로 골대를 갈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전반이 이제 네. 2-1로 대구가 네. 앞선 채 마치게 됐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포항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만회 골을 만들어냈어요. 네, 후반 4분 만에 이제 최영준, 뭐 송민규로 이어지는 그런 패스를 이제 팔라시오 선수가 문전에서 바로 득점으로 처리를 하면서 2-2 균형을 맞췄고요. 그 이후에 이제 후반 35분이었어요. 강상우 선수가 크로스를 이제 굉장히 좀 타이밍 좋게 보내줬고 그거를 송민규 선수가 달려들면서 네. 머리로 갖다 넣으면서 3-2 역전에 성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항이 역전승을 가져가게 됐는데 알팀이 되게 간곡히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하셨는데 네, 어떤 포인트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아닙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포항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8월달에 좀 부진하다가 네. 지난 성남전 때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승점 쌓기를 위해서 굉장히 승리가 간절하구나.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린 것처럼 포항 네. 선수들도 승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팔라시오 선수가 후반 4분에 동점골을 터뜨리고 나서 2-2 동점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또 춤 사이가 좋은 팔라시오 네. 선수가 또 덩실덩실 춤도 안 추고 바로 이제 네. 볼을 갖고 중앙선으로 이동을 하면서 셀레브레이션 없이 이제 네. 지체 없이 역전을 위한 네. 빠른 진행을 했던 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좀 포항 선수들이 똘똘 네. 뭉쳐서 정말 승리를 위해 네. 나아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내 앞길을 절대 먹을 수는 없어요. 설령 그것이 댄스라고 할지라도 약간 뭐야 그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 아무래도 이제 김기동 감독의 용병술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 30분이었어요. 그 공격수였던 우측 공격수였던 이광현 선수를 빼고 그 풀백인 김상훈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풀백을 보고 있던 네. 강성우 선수 전역자죠. 네. 충성 버스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선수를 또 공격적으로 내세우면서
또 결과적으로 이제 강산호가 굉장히 좋은 클러스로 네. 송민규 선수의 동점골을 어시스트 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참 김기동 감독도 이런 이제 멀티플레이어 네. 강산호 선수를 데리고 이제 다시 또 데리고 왔다는 게 뭐 굉장히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네. 듯 하고 강산호 선수도 사실 이제 뭐 우측 수비를 담당하던 그런 풀백 자원인데 네. 공격 본능이 이제 상주에서 터지니까 네. 포항에 복귀해서도 이제 그런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네. 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군만마를 얻은 김기동 감독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날도 이제 첫 번째 실점을 선제골 실점을 이제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제골을 실점하고 뭐 역전까지 하느라 체력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다. 뭐 성남전 때 이야기 같아요. 그때도 역전승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선제골 실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고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선수들에게 고맙다면서 예. 뭐 그런 감사함과 네. 뭐 선제골 실점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했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실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어요. 네, 두 번째 그 골 장면 때 또 박병규 기자 썰인데 네. 두 번째 골을 실점하고 나서 네. 굉장히 또 수비진한테 강하게 질책을 했대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최영준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조금 실수를 하면서 세징야한테 바로 뺏겼고 네. 또 상대가 역습이 강한 팀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 지체하면서 볼을 뺏기면서 이제 위기에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수비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수한테 연결하는 게 최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좀 더 이제 좀 수비진의 네. 그런 좀 네. 판단 미스 판단 미스에 대한 이야기와 다시 또 열심히 해보자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반면에 이병근 감독 대행도 팀 내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어요. 네, 지금 사실 대구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1무 4패로 좀 부진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팀 전체 창단 이후에 200승 고지를 바로 한 경기만 앞두고 네. 계속 지금 승리를 네. 못하는 상황인데 네, 또 아파졌어요. 네, 빨리 분위기를 떨쳐버리고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라고는 말을 했는데 사실 이제 팀의 약간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병근 감독도 지금 어린 선수들이 좀 많아서 경기 편차가 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실점했을 때 특히 최근에 실점했을 때 무너지는 경향이 네. 조금 많이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리더 부재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태욱이나 이제 김선민 선수 같은 그래도 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좀 조직이 무너졌을 때 중심을 좀 잡아줬으면 네.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경기를 봐도 이날도 이제 경기 막판에 이제 최영준 선수랑 이제 정승원 선수가 조금 신경전을 벌이는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이 다 모이는 모습이 네. 보여졌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뭐 그 신경전의 당사자였던 최영준 네. 그리고 뭐 하층례라든지 네. 뭐 그런 또 베테랑 선수들, 이, 다 달려들면서, 네. 뭔가 좀 떼어내면서도, 뭔가 좀, 느낌을 보여줬어요. 뭐, 대구한테, 네. 뭐, 이런, 하지 마라. 네. 아니면, 뭐, 그만하자. 뭐, 이런 걸 딱 보여줬는데, 그런, 뭔가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네. 대구 선수들은 사실 좀 어린 선수들 위주기 때문에, 약간 병아리 같은 느낌. 약간, 그렇죠. 네. 이, 또, 그, 베테랑 선수들이, 네. 그런, 베테랑 선수가 신경전을 펼칠 때, 뭔가 그래도 좀 주눅드는 모습. 그리고 뭐 세징야라든지 그런 이제 경험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있지만 또 외국인 선수들과의 네. 그런 차이는 사실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비 리더였던 홍정원 선수 부재도 네.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또 김선민 선수도 뭐 워낙에 잘해주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네. 포항의 베테랑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또 간곡히 부탁하셨던 재밌는 점. 언급 좀 해달라고 하셨던. 아, 이건 사실 강기 그건 아니고 그냥 뭐 시간 되면 네. 언급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 포항이 김기동 감독 부임 이후에 굉장히 이제 수중전에 강합니다. 이날도 이제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결국에 승리를 증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기동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첫 경기가 아마 그 수원전이었을 거예요. 네. 작년 4월 26일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와중에도 승리를 챙겼고 그 이후에 이제 매달 한번 수중전을 맞이하면서 계속 승리를 챙겼던 그런 모습이 있고 기록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제 김기동 감독 부임 후 비 올 때 그러니까 그 이제 경기 기록상 비라고 써져 있는 그 네. 비 올 때 네. 기록만으로 봐서 7승 1무 1패입니다. 9번 써서
일곱 번 이기고 한 번 네. 비기고 한 번 지는 한 딱 한 번 졌어요. 네. 그것도 근데 인천한테 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작년에. 네. 나머지는 뭐 거의 뭐 이겼다고 봐도 되죠. 이 정도면 아. 하늘에서 이렇게 좀 깃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날에는 김기동 감독님이 하늘을 보고 씨 무조건 이겼다. 시작됐군.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의 매직 기동타. 넘어가시죠. 오늘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 아, 네. 아, 네. 다 했나요, 우리 세 경기? 네, 계속. 아, 다 했군요. 정신없이 K리그1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22라운드까지 단 2라운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20라운드 프리뷰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프리뷰는 특별히 좀 엄청난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아, 이번에 처음 들으세요? 네, 네. 이번에 또 새로운 게스트인가요? 네. 저희가 정말 협회도 있고 이분 협회는 없어요. 아, 그래요? 협회가 바빠요. 아, 바쁜 게 현재 상황이니까. 이번 모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와.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프리뷰에서 과연 협회를 대체할 1인자는 누구일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말 빨리 합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1인자가 되나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빨리 클로징 하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